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수반이 돼야지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대표님 최근에 그럼 뭐 관심 가는 경제 뉴스라든가 뭐 이슈 뭐 한 가지 정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섹터가 핫한가 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보통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얼마 전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라든가 그렇죠. 네. 또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 이름 자체를 메타로 바꿨죠. 네, 메타로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바꾸지? 메타로 이제 바꾸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그다음에 NFT 네. 네, 그래서 NFT 오늘 시장에서도 그러는데 이제 역시 메타버스 연동된 NFT 그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서 오늘 NC소프트 같은 게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랬어요. 놀랬어.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네. 어떤 변화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데 디지털 쪽에서는 큰 변화가 알게 모르게 네.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구나. 그런 걸 이렇게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내년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쳤잖아요. 네. 사실 NC소프트가 무슨 작은 종목도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 종목이 상한가 치나? 이거 거래량 보세요. 이거 거래량. 야. 사상 최대 거래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이고 이런 거래량을 이거 본 적이 없죠 이게. 네. 요를 땡기시네요. 그 잠깐만요. 그 월봉을 한번 볼까요? 야, 이때 거래량이 되게 컸었네 이게. 네. 2017년. 17년까지 네, 이후로 거래. 역대 최고 거래량. 아,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네요. 야, 이 정도 거래량이 이 정도 양봉은 내일도 좋은 주가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내일은 갑자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후에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실적도 나쁘고 뭐 3분기 실적도 반토막 네. 그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비슷하게 났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발표한 그 후속 게임도 시원찮고 그랬다가 여기에서 졸지에 그냥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네. 장 끝나고 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직장 생활 하시던가 뭐 이런 사람들. 딱 보더니 어이 정신 차렸더니 이게 웬 떡인가 싶으면 어떤 생각 하겠어요? 팔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확률이. 조금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네.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한가 잔량이 엄청 많이 떼든가 세면 내일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여기 가격대잖아요.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보통 보니까는 80만 원대, 80만 원대죠. 80만 원, 85만 원 이제 이 가격대인데 여기에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거를 뚫을 만한 호재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NFT에 대한 그 미래 가치가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하고 메타버스하고 연결된 네. 게임에 관련된 그 메타버스하고 연관된 네. 그 게임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함부로 그 주식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못 하는 게 이거하고 관여되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주식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유튜브라는 게 이게 실시간으로 물론 스트리밍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나 이틀이나 뭐 있다가 편집해서 이제 올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서 저는 제가 좋게 봤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다. 저도 역시 손해보고 팔 때도 있고 그렇죠. 또 금방 이게 아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화되든가 숨겨져 있는 악재나 호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늦게 캐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좋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혹시 네. 따라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제 의견이지만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단지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요번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서울 옥션이라든가 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네. 네, 뭐 그런 것도 미르4, 미르4가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이렇게 그 NFT 그 관련해가지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처럼 네. 가상화폐처럼 인식이라 할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쪽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게임 섹터들 있잖아요. 게임 네. 게임 종목들이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업종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온 거죠. 게임 그래서, 업종들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네. 디지털 쪽으로 디지털화 되면서 그런 쪽에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그 코인들 그런 쪽에 어떤 그 획기적인 그 발전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네. 편이지 않나. 미국하고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아마 이런 쪽에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조금 그 좀 답답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 메인으로 특정지어서 어떤 산업 섹터라고 하기가 네.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종목이. 그때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것도 결국에 게임 업종이나 그런데 요번에 ETF라든가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그 엔터주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이브도 그 덕분에 이제 많이 올라갔죠. 아, 많이 올랐죠. 지난번에 28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아, 네? 10만 그렇죠. 원이나. 그것도 역시 처음에 상장했던 그 가격 거의 그대로 그렇죠. 그 1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 하이브 한번 보실래요? 월봉으로 보면 여기 그러니까 14만 원대까지 떨어졌네. 13. 네. 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냥 주야장창 올라가다가 요번에 28만 원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여기. 네. 27만 원, 28. 그러다가 그거 메타버스 펀드 뭐 그 영향이죠. 네. ETF. 네. 그 영향으로 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엔터주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쭉 올라가서 후속 매수가. 어제 주위 붙고서 오늘 또 어제 조금 떨어졌다가 오늘 그래서 4천 원 올랐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타버스 야. 펀드라고 하면은 펀드에 네.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종목을 사는 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크게 떨어질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 네. 자, 그럼 요즘에 그러면 대표님 11월, 12월에는 유망한 섹터는 좀 어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크게 네. 따르게 뭐 유망한 것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엔터. 예, 엔터라고 하지 말고 네. 우리가 메타버스나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제일 핫했던 게 BBIG였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쪽이 많이 안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죠. 메타버스라든가 지금 말한 것처럼 NFT 이쪽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의외로 어떤 틈새 시장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일정 기간까지는 그렇게 작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어떤 수익을 내줄 수 있도록 오르내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는 뭐가 많이 올라갔죠? 얼마 전이요? 네. 스몰 원전, 그 원전 관련주들이 네.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우리가 나트륨 원전, 스마트 원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스몰 원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 소형 원전, 그게 그 에너지란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 역시 그 원전 관련주들이 한전 기술 뭐 이런 거 많이 올라갔죠. 비싼 주식인데, 네? 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런거나 뭐 일진파워 이거는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주위 붙고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더라도 네. 그 많이 올라간 주식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도록 많이 애를 써야죠. 위지 웍지스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위지 웍 스튜디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잘 못 보고 네네. 이상한 주식만 갖고 있다가 그냥 그러니까요. 고생을 하죠. 왜 제 주식이 저렇게 오른 게 없지?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네. 꼭 삼성전자 뭐 과거에 올라갔던 거 그래서 항상 다른 쪽 새로운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네. 뭐라 그랬죠? 시대? 제일 좋아하는 게 새로운 거. 아, 새로운 거. 네. 뉴 트렌드. 네. 프레시한 거. 네. 신선한 거. 젊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 그렇죠, 그렇죠. 젊은 사람이 싱싱하고 새롭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네. 그 특히 주식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오버슈팅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시다 보면, 아, 이런 주식들이 이게 왜 올라갈까? 이거 5일선 타고서 참 장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오름세가 꺾였지만 네. 저것도 그 위메이드 같은 거 한번 쳐보세요. 그것도 엄청 하반기에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뭐. 뭐야?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야. 뭐 하고서도 주야장창 일봉이거든요 일봉. 네. 이게 그 이 8월 달 하반기에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예요. 와. 불과 여기에서 2만 원대 있던 게 19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18만 원대고 네. 그러니까 경고 받고서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NFT에 관련 그리고서 뭐 메타버스 관련 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편입되느냐, 새로운 뭐 펀드가 출시된다, 새로운 ETF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참고로 하면 투자에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올해 연초에만 해도 올해 장 좋을 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그 올해 뭐 4천 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 3천을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저도 이제 신문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웬만한 분들이 거의 3,500은 다 얘기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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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3,500은 구경도 못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잊어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나 섹터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내년도 그래서 이렇게 11월, 12월 달도 크게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새로운 게 뭐고 네. 미국에서 어떤 게 새롭게 올라가고 핫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건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미국 거를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미국 거의 영향을 좀 받으니까. 네. 그 기술적인 부분. 네. 기술적인 부분. 뭐 이렇게 지수 자체는 엇박자가 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네. 네. 그래서 조금 영향이 많이 받죠. 그러니까 미국주가 네. 얼마 전에 뭐 이제 항공주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갭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콱.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엊그제 그 항공주들도 이렇게 조금 이격 있게 네. 올랐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그냥 뭘 이렇게 하지를 말고 선입감보다는 그때그때 나오는데 네. 조금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 섹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쪽이 오르고 이쪽이 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어려운 거겠죠? 어려운데 어렵죠. 어려운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위메이드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계속 그 이 토론방이나 이제 그 이런 데에서 계속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네.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뉴스 거리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네. 어떤 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네. 뭐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메타버스는 우리가 얘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렇죠. NFT도 네. 역시 나온 지가 좀 꽤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일시적인 건가 일회성인가 이제 그거를 잘 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상상력, 네. 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런 거가 게임 업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게임 업체로 이렇게 파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가서 경고까지 받았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추가 상승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경고 안 받고 싱싱한 것들. 그런 거다 보니까 오늘 뭐 이제 하다못해 그 NC소프트 같은 거, 뭐 웹젠, 뭐 또 크래프툰, 뭐 게임빌, 게임빌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게임빌드 상당히 많이. 이거 보세요. 근데 비싼 가격인데 이렇게 야.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여기서부터 뜬 지가 네. 한참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이 크게, 이거 추격 매수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네.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로 이렇게 파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어떤 고정관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없애야 돼요. 과거에 올랐으니까 저게 좋겠지. 그 과거에 돈을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돈을 벌었다고 그 사람이 지금도 돈을 벌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적응을 하려고 애를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시장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네. 과거에 아무리 잘했던 사람도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아, 과거에 슈퍼개미에 불렸던 사람이 네. 지금은 슈퍼개미가 실상은 아닐 수도 있다. 아 그럼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옛날 그걸 네. 보면서 여전히 슈퍼개미일 거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과거 저 역시 네. 과거에 제가 뭐 잘하고 그런 거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난달에 돈을 많이 벌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또 벌어야지. 나는 전업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 그달 그달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 제가 잘했던 거는 네. 항상 해가 바뀌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고서 지난달까지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네. 잘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고서 이번 달에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도 그러니까 꼭 제가 제 사무실에 써놓은 게 있어요. 반대쪽 생각. 반대쪽 생각.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를 네. 보지를 말고 네. 기존 올라간 걸 보지 말고 네. 반대쪽에서 찾자 그런 얘기예요. 떨어져 있다든가 네. 안 보고 있던 쪽. 그게 이제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꼭 생각하는 게 그거. 그러니까 벌써 20% 이상 올라간 거에서 또는 상한가 간 거에서 네. 추가로 그 다음 날에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그날 올라갈 거는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게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올라올 때 이제 사야 된다든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기 투자하면서 11월 달, 12월 달 뭐 예측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돈이 몰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기존 많이 올라간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는 항상 이제 안 올라가는 것 중에서 네. 올라갈 쪽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거래량도 이렇게 무진장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야 뭐 또 올라가면 올라간 사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제 같은 쪽에서 게임주 중에서 또 뭐 안 올라가는 쪽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됐잖아요. 예, 예. 거리두기 거의 네. 다 풀렸는데 그쪽은 올라간 거 없어요. 위드 코로나인데 네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 투자자들은 네. 그 현실적으로 돈을 얼만큼 버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게 위드 코로나로 가고 그래서 이제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네. 지난번에 반짝하고서 올라갔는데 다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전체가 여행주부터 시작을 해서 항공주들도 그렇고 네. 예를 들어서 신라호텔 같은 경우 네.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난번에 네.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10만 원 넘었던 주가가 네. 지금 8만 원대 있어요. 8만 원 초반에. 네. 여기 10만 원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8만 원 초반이죠. 그래서 이게 위드 코로나로 하지만 네. 신세계도 한번 볼까요? 신세계. 32만 원 갔던 게 네. 지금 24만 원 하고 있어요. 20. 야, 백화점은 그렇게 사람이 많던데. 32만 원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23만 9,500원이네. 그러니까 실적이 네. 그렇게 좋게 안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결국에 메인은 이쪽이 아니구나. 메인 그 이쪽이 아니다. 네. 메인은 투자할 때 주식 가격이 결국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나중에 완전히 이렇게 개방이 돼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올라가겠죠.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최악일 때 이 가격이었으니까는 여기서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기는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예, 예. 그냥 뭐 옛날에 저 정도였습니다. 아, 그렇죠. 최악일 때 여기였는데. 사실 저희까지 가기는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수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게 같이 떨어져. 이게 우리나라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 주식하고. 이게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네. 30만 원 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놈은 코로나가 최악일 때 가격하고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네. 이래서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빠나죠. 네.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자본확충도 해야 되고 뭐 항공 그 여행주들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 그 당장 실적 네. 이제 호텔 신라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당장 실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네. 그거에 따르는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네. 그래서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서양인이나 미국 쪽 사람들 사고가 그래요. 투자하는 네. 사고가. 이건 거기에 미래 성장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성공하기 전까지 부채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주식들 있잖아요. 10불짜리들 수두룩해요. 10불짜리들. 근데 시가총액은 그냥 막 몇천억씩 되고 그러거든요. 10불도 안 되고 1, 2불짜리들도 되게 많아요. 주식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성장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테슬라 같은 거는 그거를 뚫고 일어서 가지고 여러 뭐 처음에 뭐 화제도 나고 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그 판매도 엄청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가총액이 엄청 커져서 뭐 세계 1등 부자가 돼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액면 분할하고도 1000불 이상, 1000달러 이상 그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제 뭔 얘기냐면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적이. 네. 지금 당장 실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수반이 돼야지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오래 갖고 있으면. 그럼 최근 예. 발표된 그 실적 중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회사 좀 있으실까요? 그런 데는 이제 기아차 같은 거. 아, 기아차요? 예, 기아차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네. 좀 떨어지면 좀 네. 사놔도 되지 않을까. 요번에 호실조 기아죠, 기아. 네. 그래서 일봉을 보면은 요번에 8만 8천 원까지 왔고, 8만 9천 원까지 왔네. 네. 8만 9천 원까지 왔다가 여기 이거를 콱 깨고서 그냥 콱 떨어지면 그냥 콱 살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네.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네. 이제 안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오늘 8만 3,900원. 네. 인데, 일봉으로 보면 60일선 딱 걸려 있어서 네. 그죠? 기분 같아서는 그냥 한 8만 원 이거 또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한 8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냥 물론 좀 많이 사두겠구만. 왜 그죠? 8만 선이세요? 네? 아니 우리가 이제 끝나는 걸 좋아해서 딱 이렇게 딱 네. 8만 원이면 8만 원, 9만 원이면 9만 원, 7만 전자 그런 것처럼 네네. 오늘 7만 전자도 깨졌지만
69,900원. 아. 끝을 맺는 걸 좋아해서. 주식도 목표가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가. 네네.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그 올 봄에 애플카 뭐 그 얘기 있을 때 10만 원 딱 찍었거든요. 아, 그쵸. 그게 멋있잖아. 10만 원 딱 찍고서 그 다음에 또 그게 무산이 돼가지고 6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전. 10만 원, 10만 2천 원까지 갔죠. 네. 6만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7만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였나 봐요. 7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네. 그러니까 저런 주식은 어쨌든 실적도 좋고 네. 그러니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